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택시 가방 사진 찍자. 저기, 가방 차가 서 있네요? 가방 두개 생겼다고. 요 차는, 빈 차네. 옆에, 저 사람이 내린다. 옳지, 옳지, 옳지. 그래서 잠깐 서 있어요. 옳지, 네,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옳지. 사람도 나왔고, 천천히 지나가는데, 그런데, 에이크! 에이, 여기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문을 뱀! 앞차에 사람 내려서 내가 서 있어 줬잖아요. 조수석에서 내려서 뒤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지나가는데 문을 뱀! 아니, 저기 어른이 열었는지 애들이 열었는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저쪽으로 내리든가 했었어야죠. 우리는 100대빵 얘기하고 상대측 보험사는 60대 40 얘기한답니다. 지금 소송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상대 측에서 분심이 가세요. 어떻게 될까요? 투표 시작. 96%는 백대빵. 불박차기도 조금 잘못 있다. 20% 정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4%.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거 정말 힘든 얘기예요. 여기 지나갈 때. 자, 저기서 사람 내리죠? 그럼 여기서 문 열고 다 내렸어요? 예, 여기도 지금 문 열리네요. 다 내리셨어요? 또 내릴 사람 있나요? 저 가도 돼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마음은 백대빵입니다. 근데 판사 중에, 아직까지 사람이 타고 있잖아. 불켜 있잖아. 그럼 모르서 이게 완전 다 꺼진 다음에 갔었어야지. 근데, 시동 끄고서도 여기서도 난 뒤늦게 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웃자라고! 아이, 참. 백대빵이 옳겠는데, 판사에 따라서, 불박차기 10년 20 있다는 판사도 있을 수도 있다는 그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보험사에게 분심이 거쳐서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요. 분심은 8대 2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문 열다 일어난 사고는 80대 22 그런 거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파란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 가야죠. 그 소송에 대해서 이 질문자는 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 꼭 하십시오. 그래야 1심 판결은 분심이랑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항소해야 되죠. 보험사는 항소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나 혼자라도 항소할 수 있으려면 보조 참가 꼭 가십시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